실리콘밸리 자선음악 오케스트라 그 연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올해에는 운명의 5번이라고 타이틀을 해서 그 인간과 운명의 관계를 묘사한 그 음악들을 저희가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. 스위스 유명한 그 문호 헤르만 헤세가 한 말에 의하면은 인간이 그 운명의 그 힘을 갖다 이길 수 있는 도구는 딱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. 사람과 또 예술. 그래서 저희가 그 테마를 가지고 이번에 2011년 연주회는 음악을 통해서 그 관계를 저희가 한번 익스플로어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처음 1부는 올해 콘체르토 컴퓨티션에서 우승한 에이미, 안 에이미랑 또 박민근 학생과 같이 콘체르토를 연주하고 또 이 지역에서 유명한 그 소프라노 하시는 분 네 분을 모시고 저희가 사랑에 대한 음악을 많이 연주하게 되고요. 또 2부에는 5번 교향악 운명을 다룬 주제로 다룬 5번 교향악 네 개 중에서 네 악장을 뽑아서 베토벤, 말러, 그리고 차이콥스키, 쇼스타코비치에서 네 명의 그 유명한 5번의 교향악들을 네 악장을 뽑아서 연주하게 됩니다. 시간 나시는 대로 많이 오셔서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시간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